이번 섹션은 6.2 섹션입니다. Difference of two proportion. 두 proportion 간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P1-P2 이런 식으로 모집합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어떤 모집합의 population의 proportion을 P1, 두 번째 population의 proportion을 P2 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6.11입니다. 여기는 이제 환자들에 대한 실험이에요. 어떤 환자들이냐 하니까 카디오펄모너리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리서시테이션, 심폐소생술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심폐소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심폐기능을 다시 어떤 뛰게끔 하는 심장전지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뭐 손으로 눌러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CPR 요법이라고 그러죠. 을 겪은 환자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리고 컨트롤 그룹을 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룹에는 브라드 시널 혈액 희석제라고 얘기를 해요. 혈액 희석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에는 투자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25명 1,09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컨트롤 그룹이 11명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14명 사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심폐소생을 거친 그런 환자들에게 혈액희석제를 투여했을 때 그것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것인지 아닌지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비교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게 이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는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랜덤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냥 서바이벌에서 25개 하고 다이드 65개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골라보는 거죠. 그냥 무작정 뭐 수천 번 수만 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분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러한 차이가 위치한 Z스코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90% 범주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95% 범주 내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지금 이번에 90% 컴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샘플에서의 이 14라는 숫자가 트리트먼트, 서바이벌, 생존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14명이 생존했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은 50명 중에서 11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그럼 생존율을 보니까 0.13이라는 차이점이 났죠. 그죠? 0.13이라는 차이점이 그렇다면 평균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제로일 거 아니에요? 제로라고 하는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려면 자가 필요하죠. 길이 재기 위한 자가 바로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근데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방식은 이 두 개의 집합이잖아요. 두 개의 샘플 거북이 두 마리죠. 거북이 두 마리의 각기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에러가 있죠. 그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개념은 요겁니다.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지금 같은 우리는 제로가 돼야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Z 스코어 곱하기 SE인데 SE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첫 번째 샘플이 있는 모집합의 이러한 스탠다드 에러와 두 번째 파퓰레이션의 프로포션에 의한 스탠다드 에러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거죠. 요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을 전에 한번 했었죠. 언제 했었나요? 카지노에 가는 A와 B와 C가 100달러씩을 들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그죠? 그런 다음에 1000달러를 따면은 누구든지 그만두고 다이러도 그만두고 그렇다고 할 때 혼자 갔을 때 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달러 이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달러죠. 세 명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3명이 가면은 이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달러고 딸 수 있는 것은 3000달러가 되잖아요. 그렇죠? 2명이 가면 어떻게 되죠? 2명이 가면은 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달러 이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달러가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 에러가 0.95가 나왔습니다. 그럼 0.95와 0.13 요것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도 있고 p밸류도 있고 한 세 가지 방식이 딱 떠오르는데 그 세 가지 방식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지금 0.13 0.13에다가 여기 뭐예요? 1.65 90% 컨피던스 인터벌이니까 1.65죠. Z스코어 1.65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0.095 그죠? 그러면은 0.0027과 0.287 그죠? 이러한 범주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중심선은 0.13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그림 그대로 하면 되겠네. 지금 90%니까 여기 90%가 되고 알파는 0.10이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0.05가 되겠죠. 5가 되고 얘는 0.95부터 1 사이가 되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점을 뭘로 잡았냐? 0.13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0.13이고 그리고 값은 마이너스 0.027, 0.287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대충 이 정도 오겠네요. 마이너스 0.027이고 그리고 0.287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줄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 줄을 끌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 돼야 되겠네. 요 정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0.027 맞나요? 마이너스 0.027, 0.287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쯤. 그죠? 그래서 0.13을 중심으로 해서 0.13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서 0.287 사이에 그리면은 맞네. 여기 이전에 있던 그 자리가 맞군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90%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뭐죠? 우리가 생각해 놓은 거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0.13이 아니라 제로인 것이 여기 이 범주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있나요? 있죠. 그죠? 0.0 마이너스 0.027과 0.13 사이에 이 정도의 제로 아마 이 정도 지점에 제로가 있겠죠? 줄 끊은 부분 대략 이 정도 부분에 제로가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가 만약에 제로가 여기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위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null을 리젝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failed to reject, 리젝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블러드 희석제, 혈액 희석제를 투여한 것과 투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 어떤 차이도 없다. 환자에게서 어떤 효과도 없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할 때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차이점,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자, 혈액희석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룹이 그냥 환자 그룹이죠. 환자 그룹이라고 할게요. 두 환자 그룹이 두 그룹 다 혈액 희석제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두 그룹 다 혈액 희석제를 제공받지 않거나 그죠? 그런 경우 그럼 그런 경우는 둘 다 분포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두 그룹에서 랜덤하게 환자를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망률 혹은 생존율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값은 90%의 확률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90%의 확률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정도 차이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예. 이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조금 써가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방법,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저는 그래도 두 번째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아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그룹이 이 두 그룹 다 혈액 희석제를 받은 그룹, 둘 다 받았거나 둘 다 안 받았거나 그런 경우로 하면은 이 차이점은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겠죠. 이게 제로가 되는 것이 어디 오느냐니까 이 지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점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0.13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로로 두는 거예요. 그냥 제로로 두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뢰 구간에 90%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90%니까 1.96이 되나요? 그렇죠. 여기 되는 지점 마이너스 1.9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96 Z값이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1.96이 Z값이 되겠죠. 플러스 1.96 Z값이 되죠. 이렇게. 그죠? 90%의 확률. 그죠? 가운데 선이 제로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0.1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거죠. 0.13 어디 위치하죠? 이 범주 내에 위치하잖아요. 대략 이 정도에 위치하겠네. 제가 좀 선 꺼놓은 부분, 이 부분 정도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0.13이라고 하는, 0.13인가 1.13인가요? 0.13이군요. 그죠? 0.13이니까 이게 1.96이니까 0.13이면 뭐 이 정도 있겠네. 여기, 그죠? 여기 숫자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에 와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 범주 내에 들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리젝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설명드린 내용과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차이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0.13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죠? 0.13을 기준으로 삼아서 0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러한 범주 내에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0을 기준으로 삼아서,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0.13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한 이 90%의 확률이니까 1.96이 되나요? Z스코어 1.96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방식도 있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0.13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뭘 잘못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0.13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0.09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준 값이 1.65, 마이너스 1.65와 플러스 1.65 사이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0.13을 나눠줘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equal 0.13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0.095. 그죠? 이걸 나눠준 요 값이 맞죠. 이렇게 하면은 0.3684 쭉쭉 나갑니다. 0.3684니까 0.3684니까 대략 이 정도 선에 있겠네. 이 정도. 그죠? 이게 Z스코어잖아요. Z스코어 이 값이 마이너스 1.95와 플러스 1.96 사이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한 문제를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더 보죠. Guided Practice 6.13입니다. 5년 동안의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냐니까 PC 오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고기로부터 추출한 그러한 유제품입니다. 의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유제품이 심장병 발병에 심장병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한번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는 PC 오일을 제공을 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PC 오일을 받은 사람들은 12,933명 중에서 145명이 심장병이 발병을 했고, 그리고 플라즈보 그룹에서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PC 오일이 효과 있는지 없는지 95%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퍼스시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6.2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번 주제이죠. 이것도 그냥 간단하죠. 그죠? 어디 간단합니까? 요것분에 요거 하면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것분에 요거 하면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퍼센트의 차이점이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 퍼센트의 차이점이 만약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평균점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제로로부터 스탠다드 에러로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95%니까 95%면은 1.96인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 범위 밖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엔 딱 봐도 이 범위 내에 있겠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 퍼센테이지 얘는 얘고 얘란 말이에요. 얘의 차이점이 이거죠. 요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은 요 방식, 책에 있는 이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식을 쓰면은 나눠주는 거예요. 요것에 지우고 equal 마이너스 이 값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0.0043이고 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가 0.00145잖아요. 0.00145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보면은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965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95% 컨피던스 인터벌이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요? 뭐 Z 스코어 가격 값을 보면 대략 1.95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95%면은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면은 여기서는 97.5%를 찾아야 되겠죠? 97.5% 9750이 되는 것 지점을 찾으면은 여기네요. 1.96 정도가 되네요. 1.96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죠. 1.96보다 훨씬 크죠, 얘가. 그죠?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